조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이건 토지세예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겠죠. 그죠? 이 토지세와 관련된 법이 과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는 과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점법은 사실은 토지세만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제도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 번씩 가봅시다. 자, 이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 과전법, 법이잖아요. 예, 법이니까 법 안에는 또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전법.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 앞에 강의에서 제가 권문세종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을 시행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이 되는 게 이 과전법인데, 이 과전법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예, 그런 방식도 있지만, 관리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일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요 과전법의 내용을 저는 이 토지 제도, 예, 토지 제도라는 측면에서의 또 과전법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토지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토지 제도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측면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토지 제도입니다. 이 토지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도가 어떤 제도냐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과전법. 네, 과전법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 자, 이 과전법은요,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겁니다.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예, 줍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냐면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걸 이렇게 아래다 쓰면은 안 되겠네요. 좀 더 위에 써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전법도 가겠습니다. 자, 과전법은요, 누구에게 준다? 네, 전현직에게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요, 어느 지역을 향해 한정한다? 경기도 지역을 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과전법은 말 그대로 과. 자기의 그 과.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무원도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있잖아요. 그 급에 따라 월급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호봉이 다르니까 여기 똑같아요. 그 과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일한 대가로 농민들이 내는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가 대신 이 관리들이 받는 겁니다. 그걸 수조권이라 그래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 그런데 이게 지금 일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세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습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개국 초기다 보니까 세습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세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면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신전은 말 그대로 신의를 지켜라. 그러니까 너의 정조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남편한테 다른 남자를 시집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주는 거죠. 과부한테 주는 거죠. 수신전. 휴량전은 아비 잃은 고아들 뭐 이런 거 궁휼이 여기서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지라는 얘기죠. 이런 수신전과 휴량전을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전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현직이죠. 경기지역에 한해 있죠. 세습 안 된 게 원칙이지만 수신전, 휴량전으로 일부 세습되고 있죠. 당연히 토지가 모자르죠.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토지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토지의 부족 현상. 토지 부족 현상.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직전법이라는 거예요. 직전법. 자, 이 직전법은요, 예, 현직에게만 주고요. 요거 이제 세조 때 한 겁니다. 그 다음이, 수신전과 휴량전을 없애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없애요. 네. 수신전과 휴량전을 없앱니다. 이 토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내가 퇴직했어. 퇴직하면 전직이 되는 거 아니에요. 퇴직하고도 먹고 살기 해결이 돼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 연금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그죠? 안정적으로 지금 이게 내가 죽어서도 또 자식들한테도 물릴 수 있어. 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직전법에서는 지금 현직에서만 주는 거예요. 게다가 수신료 휴량료도 안 돼.
내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퇴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뽑는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농민들을 막 뽑는 거야. 불안한 거야. 나의 노후가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농민들의 그 고열을 빠는 거죠. 이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정부에서 알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직전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세요.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주체가 관리였잖아요. 수조권을 갖고 있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관리가 농민한테 그 세금을 걷는 과정 속에서 관리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더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막기 위해서 관리와 농민 사이에 국가가 개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내야 될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국가한테 내고, 국가는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한테 주는 거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바로 관수 관급제라 그래요. 관이 거두어들여서 관이 나눠준다라는 얘기죠. 네, 관수 관급.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수조권이라,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조권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냥, 예, 농민들한테 세금 걷잖아요. 그죠? 그럼 그 세금 갖고 그 중에 일부를 적절하게 측정해가지고 관리한테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공무원 모습이잖아. 그죠? 세금 내고 공무원 그 호봉 체계에 의해서 국가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전법을 폐지시키고, 직전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이제 녹봉제. 녹봉제를 전면적으로 녹봉제를 실시하는, 네, 요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요게 이제 토지 제도의 어떤 변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조권 제도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해지는 거야. 네? 저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요런 의미의 과점법으로 출발했어요. 토지 제도의 의미 과점법. 근데 이제는 요거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일한 관리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의 과정법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 그 관리가 아니라 일반민들이죠, 일반민들. 일반민들이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를 내냐는 기준. 여기도 과정법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과점법 하에서는요, 토지 1결당 약 30두. 자, 1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약 대략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토지는 한 3,000평. 3,000평은 그냥 감이 안 오시죠? 3,000평이면은 여러분 학교 운동장 정도의 크기? 예, 그 정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의 30두. 예, 그 중에서 30두를 내는 거예요. 1결당 30두. 근데 양이 좀 많아요. 항상 여러분들, 위정자, 들이 좋은 소리를 들려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오면요. 그 뒤로 오면 세종 때요. 세종 때 이 과점법 말고 공법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요. 공법. 자, 이 공법은, 전분육등법.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예,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이 연분구등법. 연분구등법. 요거는 그 해의 풍흉. 네, 이걸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네,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이 공법인데, 이 공법에서는 여러분들 대략 토지 1결당 20두에서 4두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1결당 20두에 4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0두에서 지금 20도, 4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제도를 지금 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자, 이 과점법. 이 과점법은요. 조선 후기가 되면요. 토지세. 토지세는 뭘로 봐야 되냐면 지금 공법에 의해서 1결당 20도, 40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영정법으로 바뀐다. 영정법. 영정법. 요 영정법은 요거는 인조 때 시행된 법인데요. 영정법의 특징은 뭐냐면 요거는 1결당 영원히 정하는 거예요. 4두. 최저 세율로 정해져 버립니다. 1결당 4두. 최저 세율.